노후에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인생이 막 최대 화두입니다.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만 무려 697만여 명. 2025년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가 성장하고 의료와 복지 등이 발달하면서 나이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을 은퇴자라 부르지만 인생이 막 시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은퇴자 마을을 넘어 청년과 장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서울의 기존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게 됩니다. 바로 골드시티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도시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초고령 사회 대비 지방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 골드시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골드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서울의 이 주택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드시티 사업 과연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김원동 사장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직접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동 사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시티 사업은 작년 7월, 8월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출장 중에 나온 정책으로서 그 서울 시내 그 외곽에 은퇴하신 분들이 서울 시내에 굳이 거주할 필요는 없지 않냐. 1차 후보지로 불광동 쪽에 있는 혁신파크 쪽에 개발을 해서 그 세대 공존형 골드 빌리지를 만들자. 고덕지구에도 그 2차로 골드 빌리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SH공사가 그 국토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에는 골드 타운을 만들어서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경기도로 이주하시는 게 좋겠다. 3기 신도시 참여를 우리 SH에게 허락해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 강원도 지사님하고 서울시장께서 강원도 삼척시장을 모시고 1차 골드시티 사업을 하자.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와 은퇴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도 좋고 해서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이 소멸됐다면 이제는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은퇴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의 새로운 도시를 또 새로운 그 문화를 또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래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짓는 거는 골드 빌리지 기존 주택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고 경기도에다 짓는 거는 골드 타운 기존의 신도시 주변에다가 또 타운을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에는 대규모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평씩 되는 아주 규모가 큰 것도 그려볼 수가 있다. 외국의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에 내려보내고 그 지역에 가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든다면 그럴 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SH 같은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있는 도시를 우리 SH와 힘을 모아서 SH는 자금을 대고 강원개발공사는 지역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SH가 하는 일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주하실 분들의 주택을 우리가 사들이고 또 거쪽에 있는 주택을 분양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런 지방 골드시티에
어떤 시설이 적필요한가 그런 걸 조사해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대행해주고 지방개발공사와 그 서울과 서로 상생협력해서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고 서로 각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경기도는 13개의 3기 신도시 중에 6개만 아직 착수 준비를 하고 있고 7개는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 우리가 오히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LH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고 경기도 집값도 안정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경기도에 가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를 매일 공개할 것이고 이익이 남는 거는 3기 신도시로 가는 지하철,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얻은 개발 이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미 13만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만 채가 아파트예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약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으로만 따져도 우리 회사는 약 7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채는 한 20조 돼요. 이자가 나가는 돈은 약 6조 원의 주택기금 외에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초우량 공기업일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10조에서 20조의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들이 돈을 계속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10조에서 20조를. 그 재원을 가지고 서울에 택지 개발을 하면 좋은데 서울에는 개발할 택지가 없어요. 네, 오늘 이 골드시티 앞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원동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서울의 이제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과 그런 서울의 윈윈하는 정책이 바로 이 골드시티 사업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골드시티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원동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